이번 4세트는 마지막 고지가 9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원뱅크 들어가요. 자, 뒤치락뒤치락. 역전에 성공하는 황득희와 이우경. 자, 또 상대 팀인 강민구와 소롱 선수는 지금 스코어에서 약간의 그 위협을 또 느끼고 있어요. 네, 또 뱅크샷으로 역전을 시켰기 때문에 분위기를 탔습니다. 다음 배치가 궁금한데 쉬운 배치는 아니고. 네, 황득희 선수의 공이 깊어지고 벤츠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아, 박인수 선수는 멀리 있는 공의 일접골을 바깥 돌리기로.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각도를 잡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박인수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동료 선수들에게 다가갔고, 네, 산체스 선수와도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두께에 자신 있다면 파란 공 왼쪽으로 더블 쿠션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은데. 산체스 선수가 뭔가 확실한 무언가를 좀 토스해 준 것 같은데. 자, 하얀 공 왼쪽으로 바깥 돌리기는 1차적으로는 무조건 부드럽게 각도를 잡아야 돼요. 네. 그렇죠. 자, 마지막 반응 괜찮은데요. 자, 마지막 괜찮은데요. 밀고 들어오는데요. 이야. 좋아요. 벤츠 타임아웃 이후에 이우경 선수가 득점해내면서 7대5. 자, 이번 바깥 돌리기는 어느 남자 선수들 못지않은 산체스도 지금 이 바깥 돌리기를 성공시키기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야, 굉장히 예민했던 바깥 돌리기였습니다. 득점을 위한 모든 조합을 최상의 조합으로 잘 만들어냈습니다.